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많은 이제 헬프님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펜벤다졸이라는 강아지 구충제약이 아 요새 너무 화제가 됐죠. 많이 이슈가 됐어요. 이게 2016년도에 소세포 폐암을 진단받은 조피펜이란 분이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 약을 내가 먹었더니 뭐 이것 때문에 본인의 암이 나은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 글을 쓰셔가지고 그게 이제 이슈가 돼서 한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도 알게 됐는데요. 그분은 정말 좋은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가지고 그분들이 써놓은 글들을 좀 읽어보고 당연히 좀 관심이 가지니까 이 약에 대한 것들도 보고 그 유튜브 채널을 한번 봐봤어요. 이 영상을 다른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좀 몇 가지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떤 점이 그렇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펜벤다졸은 이제 기본적으로 벤지미다졸 계열의 이제 항구충제 약이에요. 이게 동물한테 쓰는 게 이제 펜벤다졸이고 사람한테는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 같은 다른 약제들이 있어요. 알벤다졸은 이름이 되게 익숙하네. 네. 왜냐면 우리 가장 많이 먹는 그 약 중에 구충제약이 알벤다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클래스의 약들은 아주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효과를 사실 나타내요. 그렇죠. 전혀 다른, 전혀 기적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강아지 구충제로 사용되고 있고 사람에게 이제 임상이나 이런 걸 한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구충제 약들이 공통적으로 세포가 이제 분열하거나 이동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로 튜브 이런 그런 게 있어. 마이크로 튜브에 작용을 하고 그걸 억제하고 당 사용을 좀 억제하는 그런 기전 때문에 세포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걸 좀 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암세포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은 사실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고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약 이름과 캔서를 같이 검색해 보시면은 사람에게 한 데이터도 있어요. 아 알벤다졸을요? 네 알벤다졸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 먹는 구충제니까 네. 암이 걸린 환자분한테 쓴 데이터가 있다는 네, 거죠? 네 데이터도 있는데 그까지는 주류 항암제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독성 때문에? 네 왜냐면 과용량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구충제 네. 목적으로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그쵸. 고용량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오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약제는 다른 방사선 치료제나 다른 항암제와 같이 사용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사실 이제 좀 기초적인 데이터들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초적인 데이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 대규모 연구나 그쵸 그런 건 오랜 연구는 아니고 네. 이제 기존에 진행된 몇몇 소규모 연구에서도 네, 소규모 연구들이나 만약에 네. 도움이 된다 해도 기존 항암제랑 병행을 해야 효과가 네, 있을 거다.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좀 있어요. 근데 조피펜 그분도 사실은 MD 앤더슨에서 진행한 항암치료와 자기 그 약을 같이 먹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암은 암이라고 진단된 분들의 약 70% 정도는 완치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충분히 어드밴스가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이런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정말 많은 의과학자들의 정말 헌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약제가 나와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려면은 기존에 있는 약제들보다 효과가 좋아야 되고 독성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이어야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약이어야 사람에게 임상에서 대규모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걸 경험을 해보면은 세포 단위에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많죠. 엄청나게 많고 그것들이 동물 실험으로 가는 단계에서도 많이 좌절을 하고 거기에서 임상 정말 사람한테 쓰려면은 독성은 없고 효과가 강하다는 것이 다른 라이벌 약제들에 비해서 훨씬 월등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임상까지 가도 90% 이상이 실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지금에 나와 있는 항암제들이 나와 있는 거고 펜벤다졸이 작용하는 그 마이크로 튜브에 작용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탁솔이라는 항암제가 사실 있어요. 그거 나온 지 근데 좀 됐죠. 뭐 수십 년이 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임상 데이터가 있고 독성과 그 용량, 용법에 대한 정말 굉장히 디테일한 이 사람이 간 수치가 안 좋을 때, 콩팥 수치가 안 좋을 때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들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 약제를 사용했을 때 정말 독성이 하나도 없는 거면 좋겠지만 큰 동물 실험 독성을 봤더니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골수기능 억제.
약간 좀 있어요. 펜벤다졸 골수 기능 좀 억제가 있고 사람에게서도 보니까 46세 여자 환자가 자기 병 때문에 펜벤다졸을 먹었다가 간독성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갔던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펜벤다졸을 먹어서 발생을 했고 다른 동반 먹는 약제는 없었고 펜벤다졸을 끊은 다음에 수치는 호전되었고 조직 검사에서 약에 의한 독성 간독성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리포트가 돼야 이거는 증례 보고라고 해서 의사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건데 그 존 피펜님이 블로그에 쓴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약을 먹었는지 정말 그 약을 먹고 좋아진 건지 다른 같이 하고 있던 치료가 무엇이었는지 아, 그런 거에 대한 간수치나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의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치료가 있는데 만약에 간수치가 올라가거나 아까 말한 골수 억제가 나타나면 다른 치료를 못하게 돼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특히 그리고 항암 치료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다음 치료제가 아직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복용을 하셔서 간수치나 골수 억제가 나타나면은 그 할 수 있는 항암을 미뤄야 돼요. 미루게 되고 그 미룬 기간 동안 암은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정말 생길까 봐 너무 사실 의사로서 좀 걱정이 돼요. 그분들의 이제 심정은 이해가 돼요. 네. 이제 암이라는 거 진단을 받고 굉장히 좌절하고 불안하시고 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하셨던 건 같은데 이제 우창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데이터나 이런 게 미진하고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네. 본인의 어떤 주치의와 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라도 이 약을 고려하거나 가지고 계시다면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이야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정말 간독성이나 뭐 이런 골수 기능 억제는 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치명적일 수 있고 기존 치료를 못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복용하시더라도 꼭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이제 간수치라든지 그리고 이런 골수 기능에 관한 수치들을 확인을 하시고 혹시 내가 황달 같은 게 생기진 않은지 소변색이나 눈색은 괜찮은지 이런 거를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동물 구충제로 나온 거고 사람한테 복용하도록 나온 약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대규모로 많은 분들이 드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네. 미리 예측되지 못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생각지도 네. 못한 그게 네. 좀 많이 그게 솔직히 가장 걱정이 돼요. 저희도 댓글로 많이 요청도 받고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전문가들의 어떤 연구 결과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전문가랑 상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당신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에 여긴가요? 여기에 여기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따라갈 겁니다. 구독은 건강이에요. 건강이에요.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